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또한건 거하게 해주셨더라고요.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였다고. 아, 진짜 장난하시나, 또. 일단 지금 태극기 극우 세력들 잔뜩 끌어모아서 지지율 올려보겠다고 지금 막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민특위 이런 얘기까지 꺼내면서 이제 좀더 세게 이렇게 나간 거죠. 그쪽으로, 극우 이런 쪽으로.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너무 센 거죠. 유공자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직접 성명서를 낼 정도로. 더 이상 자기들 입으로 애국 어쩌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는 이걸 어떻게 수줍하나 골머리를 굉장히 앓았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비난하고 나 완전 멋있어. 나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자뻑하는 중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였다고, 내가 말 실수를 한 거라고 머리 바짝 숙이고 이제 와서 어떻게 그러겠어요. 지금 뭐 원내대표 자존심 있지. 그잖아. 그 고심 끝에 나온 이런 이 해명이었다는 거죠. 말도 안 되지만 반문특위. 매우 궁색하고 아주 치졸한 그런 변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잘못 해석한 니들이 문제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을 뭐 비하하려고 하거나 반민특위를 비하하려고 한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를 욕한 건데 왜 니들이 못 알아듣고 나를 욕하냐. 이런 요진 거예요. 그죠? 아, 진짜 1절만 하시지. 1절까지만 했으면 그냥 아,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했을 텐데. 아니,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호구를 봤으면 해명을 해도 이렇게 막 해명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국어 실력이 없냐고. 이렇게 기자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와, 진짜 환장하는 거죠. 아니, 국어 실력이 누가 없으실까? 국어 실력이 누가 더 뛰어날까? 우리 잘 국어 실력이 누가 더 뛰어난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전에 그때 그 주어 없다 운운하실 때부터 제가 익히 알아봤지만 기억하시죠? 그냥 다짜고짜 반민특위 때문에 국민 분열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거든요. 해방 후에, 앞에 해방 후가 붙습니다.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 분열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럼 해방 후는 왜 나왔을까? 해방한 다음에 갑자기 똑 대놓고 문재인 정부가 생겼나? 어? 그게 뭘까요 대체? 아니 갖다 붙여도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국어 실력은 그쪽에 없으신 거 아닌가. 아니, 그리고, 반문특위라고 내세운 그 말도 진짜, 웃겨가지고 진짜, 반문특위, 문은 문재인 정부를 뜻하고요.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전부 친일숙으로 몰아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반문특위를 반대한 것이다. 친북,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완화하거나 없애고자 한 시도다. 아, 난데없이요? 이거야말로 갑자기 분위기 색깔론. 갑자기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본인들 잘하는 이 색깔론으로 바로 딱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신 거죠. 한마디로 이 모든 논란은 잘못 알아들은 무지한 국민들 탓이고, 그리고 친일파를 청산하려는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기 잘못은 그러니까 하나도 없으시고요. 자기 실수한 것도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 잘못 알아들은 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아니 이런 황당하고 비겁한 궤변을 대체 어느 국민들이, 국어 깨나 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친일 청산하는 게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말을 했다 쳐요. 그걸 비난하고 싶어서, 문재인 정부를 정말 비난하고 싶어서 만든 신조어로 반문특위라고 갑자기 내놨다 쳐요.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반문특위라는 건 명백히 부정적인 단어가잖아요. 부정적인 단어. 반민특위 잘못됐다고 지금 비난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요, 우리 한국어를 잘하는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보통 우리가 뭘 빗대서 표현하거나 할때 긍정적인 단어를 가져와서 부정적으로 쓰진 않거든요. 그잖아요? 꽃 청춘 이렇게 했을 때 부정적인 단어 아니잖아요. 꽃을 가져와서 청춘, 좋은,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꽃 청춘, 청춘을 아름답게 묘사한 거죠. 이 원빈 같은 녀석 했을 때 좋잖아요. 좋은 단어잖아. 아니, 쓰레기 같은 인간. 이렇게 했을 때 쓰레기가 붙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적인 단어죠. 해외조선 했을 때 해리 지옥이니까, 그죠? 마땅히 거기서 파생된 단어 역시도 당연히 안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반문특위, 반민특위에서 민을 문으로 바꿔서 반문특위를 하신 거라면서. 근데 이게 정부를 욕하려고 반문특위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초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민특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봤다고 밖에. 부정적으로 봤다고밖에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와서 밝히지만 제가 또 국문학 학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학사이긴 하지만
국문학 전공을 했어요, 제가. 정치 외교학과 국문학을 동시에 전공을 했습니다. 학위 있는 사람이에요, 저. 참, 진짜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변명에 막 맞장구를 치면서 옳다쿠나 하면서, 말꼬리 잡지 말라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 본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를 두둔하고 계시더라고요. 단체로 국어를 잘 못하시나 봐요. 이런 말을 듣고 옳다쿠나 해명을 제대로 했다고 그러시더니, 아, 차라리 모른 척을 하시지. 국민 여러분께도 정말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진심으로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하셨으면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쿨하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아닌가? 아, 그냥 자, 사죄하면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진심 어린 사죄를 하게 되면 사람도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지셔야겠지만 어쨌든 사죄라는 걸 우리가 뭐 받지 않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가뜩이나 지금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친일 청산이 어느 때보다도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무슨 친일 청산이란 말만 들어도 이렇게 몸서리를 치면서 막 그러는 거 보니 뭐 도둑이 재발 저린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원래 아픈 데를 찔러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 얘가 뭐 그잖아요. 이게 별로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래? 하고 무시할 수 있는데. 내가 좀 이렇게 아프다 싶은 구석, 내가 그렇다 싶은 구석을 콕 찌르면 사람이 반말하게 되는 거예요. 도둑이 재발 저리 격이라고. 아무튼 뭐 이렇게까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판을 걷어찬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이걸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이유는 절대 없을 것 같고요. 제대로 국민들 앞에 반민특위와 한판 붙어보자 이런 것을 선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